네, 안녕하세요. 보드에서 치유기공을 전공한 스마트스 코리아 손호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3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은 스마트스에서 만들고 있는 가정용 구강 모니터링 장비이고요. 장비를 치아에 갖다 대면 충치 부위에서 소리가 나고 충치의 정도를 수치화시켜서 알려주고 측정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거나 하면서 수정사항들이 생길 때 매번 그거를 다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보드에 있는 엑스가라지 통해서 그런 시제품들을 다시 만들어보는 것들을 실제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산학팀단에서도 창업하는 팀들한테 여러가지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 주시고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셔가지고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보드 기술지주 통해가지고 투자까지 받게 되어서 저희는 보드에서 해주는 창업 지원 사업들을 모두 다 한 번씩 진행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팀의 디자이너를 같이 포함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품이 구현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디자이너가 있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내부에서 제품이 발전해 나가는 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이너라면 내가 상상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줘서 기업의 가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팀들한테 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는 한 번도 창업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창업을 했을 때는 그 직장을 다녔던 경험들이 제가 창업하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했던 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경험이 모두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후회되지 않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